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은 깨졌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두지 않으셨습니다. 계약 파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. 그것은 인간과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이 계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약이기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계약이 되었습니다.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편에서 계획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그 일을 계획하셨고 당신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은혜임을 말입니다.